자, 이번 시간에는 전단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흐름이란 보의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단위 길이당 전단력을 전단 흐름이라고 합니다. 외력제한에 들어가자는 단위 길이당 전단력을 전단 흐름. 자, 여기서 보시면 F1A에서 XDA입니다. 는 A분의 IMYDA입니다. F2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P1, P2, P3 왔을 때 이까지 X 미소면제하면 여기에 어떤 힘이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단면 여기 생깁니다.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겠죠? 서로 잘려가는 힘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M 플러스 DM이 가죠. 여기서 Q와 길이가 DM이고 여기는 이 전단력 Tau X 플러스 DX가 됩니다. Y가 떨어지면 이 부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F1이 발생할 거고 F2가 발생하고 이쪽에는 F3가 나옵니다. 따라서 F1은 거리 A에서 DX 아니 시그마 X 되죠. F2는 A에 이걸 하겠죠. 맞네. 이게 얼마? X 더하기 DX DA 인테그랄 A는 AI분의 N 플러스 DM YDA가 됩니다.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 플러스죠. 따라서 마이너스 1 f1 마이너스 f3 플러스 f2는 0 f3는 f2 빼기 f1는 a i분의 m y d a 마이너스 a i분의 m 플러스 dm y d a 는 i분의 dm aydA 이때 자 여기서 봅시다. 이때 전단 흐름 스몰 f는 단위 길이당 수평 전단 여기므로 F는 DX F3이 되겠죠. 는 DX분의 DN 곱하기 I분의 1 이걸 3이라는 거예요. AYDA는 I분의 SG가 됩니다. 앞에 다 했던 거에 따라서
S는 DXDN, G는 AYTA 이므로 따라서 스몰F는 I분의 S지고 사유하면 전자전력의 P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전단 흐름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보혈액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단위에 대한 전단력을 전달하는 이때 이 부분을 F1, F2, 전단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F1 구하고 F2 구해서 힘이 합류하면 F3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단 흐름 F는 단위 길이랑 수평 전단임으로 이런 식으로 사유하면 정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오늘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예, 2022년 5월 11일 저녁 7시 26분입니다. 안병입니다. 감사합니다.